안녕하세요. 가인 강사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몸체 탈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골반으로 U자를 그리면서 하는 동작을 이제 응용하는 동작 몇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요. 이렇게 골반을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영상이 있어요. 뭐 다리를 벌려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걸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나마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골반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U자를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보시면 상체랑 하체가 같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자, 상체는 그대로 고정해주시고요.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로 골반으로 오른쪽을 밀어내시면서 이때 무릎 바운스가요. 다운해서 업으로 왼쪽도 다운해서 업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마치 약간 샤워하듯이 그 샤워 이렇게 할 때 하시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느낌으로 서로 밀어내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바운스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운스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제자리에서 오른쪽 왼쪽 천천히 해볼게요.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은 이 U자를 기본으로 갖고 가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응용 동작을 하나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제자리에서 다리 모은 상태로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벌렸다가 모았다가 벌렸다가 모았다가 왼쪽으로도 벌렸다가 모았다가 벌렸다가 모았다가 해주실 거예요. 이때 다리가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골반을 같이 써주셔야 되는데 자 오른쪽으로 가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 다리를 먼저 오른쪽으로 내미실 거예요. 내미시면서 골반이 왼쪽에 지금 살짝 빠져 있습니다. 체중이. 이때 발 밟아주시면서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7, 8, 1. 발이 바닥에 닿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밀어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훅 이렇게 지나가세요. 이렇게 지나가면 몸이 밀려서 골반 U자의 모양이 안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이 나갈 때 7, 8 발 들어줄 때 골반 살짝 왼쪽으로 빼주시고 1 할 때 1 밀어주시면 돼요. 오셨나요? 다시 한 번 더. 7, 8, 1 다시 왼쪽으로 2, 3, 4, 5, 6, 7, 8 다시 한 번 더.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저희가 지금 다리가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다시 끌어 모아 오실 거예요. 자, 발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면은 골반 방향이랑 똑같아요. 골반이 왼쪽으로 빠질 때 이 발이 끌려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른쪽 끝난 상태에서 왼쪽으로 갈 때 슥 하고 끌어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리를 펼치면서 자, 네 번을 해보고 마지막 네 번째에 끌어 당겨 볼게요. 7, 8, 1, 2, 3, 4 오셨나요? 다시 한번 더. 7, 8, 1, 2, 3, 4 슥 하고 끌고 오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준비. 7, 8, 1, 2, 3, 4 다시 한번 더. 7, 8, 1, 2, 3, 4 자, 그럼 두 번씩만 해볼게요. 펼쳐서 두 번, 모아서 두 번. 7, 8, 1, 2, 3, 4, and 5, 6, 7, 8 자, 한 번 더 5, 6, 7, 8 1, 2, 3, 4, and 5, 6, 7, 8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다리가 슥 나갑니다. 이때 골반 오른쪽으로 살짝 빠지고 and 1, 2, 3, 4 때 모을게요. 4. 다시 한 번 더. 7, 8, 1, 2, 3, 4. 7, 8, 1, 2, 3, 4.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씩만 해볼까요? 7, 8, 1, 2 모아서 3, 4. 다시 한 번 더.
One, two, three, four. 자, 이번에는 오른쪽 한번 해보시고 왼쪽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오른쪽으로 one, two, three, four, five, six. 마지막에 seven, eight 때 쉬어주셔야지 왼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여기까지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and 쉬어주고 two, two, three, four and five, six 쉬어주고. 그렇죠. 오셨나요? 다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쉬어주고 two,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자,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네, 여기까지 잘 오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동작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동작도 마찬가지로 U자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런 식으로 U자를 해주실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돌면서 이렇게 U자를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면으로 보시면은 U자를 거의 반만 하는 식이에요. 자, 왼발을 밟으시면서 골반을 U자를 그려주실 건데 7, 8 들어주시고 1 때 U자 살짝 끄어주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7, 8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러니까 왼쪽 갔다가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왼쪽만 밀어주고 살짝 돌아와주고 밀고 돌아와주고 밀고 돌아와주고 밀고 돌아와주고. 다시 한번 더 7, 8 1, 2, and 3, 4, and 5, 6, and 7, 8. 다시 한번 해볼게요. 7, 8 1, 2, 3, 4, and 5, 6, 7, 8. 자, 이 동작을요, 금방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았던 스텝 있죠? 그 스텝이랑 같이 해주실 건데, 처음 1은요, 바로 앞. 1, and 2, and 3, and 4입니다. 이때 보시면 제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1 밟아주시고, 1, and 하면서 오른쪽, 자, 이 주축되는 발이 계속 틀어줘야 돼요. 슥, 슥, 이렇게 밀려서 오른발이 틀어줘야지 제가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거를 U자를 금방 이렇게 밀고 당기고 했죠. 그걸 그대로 해볼게요. 천천히 정면부터 7, 8, 1, and 2, and 3, and 4. 오셨나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7, 8, and 1, and 2, and 3, and 4. and 까지. 자, 조금만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 8, and 1, and 2, and 3, and 4. 잘 오셨나요? 자, 그러면은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볼 건데요.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발이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골반을 오른쪽으로 반만 밀어주시는 거예요. 정면 보고 연습해 볼게요. 7, 8,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다시 한 번 더. 7, 8, 1, and 2, and 3, and 4, and. 다시 한 번 더. 7, 8, 1, 2, 3, 4, and. 자, 그러면 스텝이랑 같이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발이 어디죠? 앞. 두 번째, 옆. 세 번째, 뒤. 네 번째, 다시, 옆. 그래서, 1, and 2, and 주축 돌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맞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U자랑 같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7, 8, 밀고 당기고 and 밀고 당기고 and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7, 8, 밀고 당기고 and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다시 한 번 더 준비. 7, 8, 1, 2, and 3, 4, and 5, 6, and 7, 8.
자, 그러면은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아까 첫 번째 동작 했을 때 오른쪽 하다가 왼쪽으로 방향 바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보면은 쉬어졌어요. 쉬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쉬어야지 그 다음 골반 오른쪽 나가면서 다시 one and two and three and 4N으로 올수 있습니다. 자, 쉬는 거 기억하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발부터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셋, 넷, 원, 앤, 투, 앤, 쓰리, 앤, 쉬어주고 원, 앤, 투, 앤, 쓰리, 앤, 4, 앤.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조금만 더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준비, 세븐, 에잇, 앤, 원. 2, 3, 4, and 1, 2, 3, 4, and 자, 잘 따라오셨나요? 조금만 더 빠르게 갑니다. 5, 6, 7, 8, and 1, 2, 3, 4, and 1, 2, 3, 4, and 잘 오셨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두 개를 합쳐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자, 준비를 계속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계속 해주시다가 1번으로 시작하실 때 오른쪽부터 1, 2, 3, 4, and 5, 6 쉬어주고 왼쪽 2, 2, 3, 4, 5, 6 세븐, 에잇. 그렇죠. 이렇게 오셨으면은 이제 오른쪽 골반 나갈 차례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돈거 있는데 그 돌았을 때 오른쪽부터 돌았는데 이번에는 골반이 왼쪽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바로 왼쪽으로 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세븐, 에잇 하실 때 마지막에 다시 모아서 한번더 반복할게요. 오른쪽부터 1, 2, 3, 4, and 5, 6, and 쉬어주고 2, 2, 3, 4, and 5, 6. 자, 2번 오른쪽 골반 밀고 골반 밀고 골반 밀고 왼쪽 골반 밀고 골반 밀고 골반 밀고 슥 여기까지. 자, 천천히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그럼 시작할 때 제가 엉덩이 흔들고 있으라고 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1번부터 준비. 7, 8, and 1, 2, 3, 4, and 5, 6. 7, 8, 2,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5, 6. 7, 8, 2, 2, 3, 4. 5, 6, 다시 한번 더. 1, 2, 3, 4, 5, 6, 7, 8, 2, 2, 3, 4, and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동작을 해봤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느린 음악, 그리고 빠른 음악까지 음악에 맞춰서 하면은 뭐 섹시한 느낌부터 발랄한 느낌까지 다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영상 다 보시고 제가 음악에 맞춰서 하는 영상을 같이 붙여서 올릴 거예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 같이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좋은 안무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We'll be right back.
Thank you.